안녕하세요, 보리들 차리보입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였을까요? 태블릿을 처음 사고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착이 있는 앱인데, 오늘 보리들에게 클립 스튜디오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앱을 설치할게요. 클립 스튜디오는 컴퓨터, 아이패드, 갤럭시 탭,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와 같이 아이패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패드로 앱을 처음 사용할 때 30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아이패드에서 오픈하면 EX 버전과 프로 버전 버튼을 볼수 있어요. 프로는 한장 그림이나 간단한 24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는 프로 기능과 함께 웹툰과 같은 여러 페이지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 전문가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어요. 프로를 한번 사용했다가 EX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처음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분들은 프로를 먼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태블릿 버전에서 심플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툴이 어려운 초보자분들은 심플 버전을 추천드릴게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도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지는 PC 전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EX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클립 스튜디오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미리 그려둔 스케치를 활용해서 오늘 그림을 완성해 볼 거예요. 먼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게요. 그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캔버스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웹툰, 코믹, 애니메이션 등등 용도에 따라 캔버스 비율이 달라집니다. 저는 한장 그림을 그릴 거라 맨 앞에 있는 일러스트를 클릭할게요. 캔버스 크기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크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커스텀을 누르면 A4부터 포스트카드까지 다양한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타임랩스 기록을 체크하면 그림 그리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크기를 정하고 나중에 크기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여기 편집을 누르고 사이즈 변경을 누르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접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고 사이즈를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려둔 밑그림을 가져올게요. 파일을 클릭하고 밑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포토 라이브러리에서를 클릭하면 갤러리에 있는 그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림은 가져와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창을 오른쪽에 둘게요.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두면 도구 창과 레이어 창을 함께 안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밑그림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이 레이어 창 상단에 이런 바가 있어요. 이 바가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할게요. 레이어는 여기 세 줄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하는 버튼이에요. 일단 밑그림 레이어를 밑으로 보내고 고정시킬게요. 먼저 선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선은 선명하고 깨지지 않아야 보기 좋아서 저는 벡터 레이어를 사용할게요. 벡터 레이어는 선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선이 쉽게 깨지지 않고 선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레스터 레이어는 선을 그린 후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벡터 레이어는 선을 딸 때, 레스터 레이어는 채색할 때 사용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도구 창을 보면 많은 버튼들이 있어요. 버전에 따라 툴의 정렬 순서는 다소 다릅니다. 선택 범위는 다양한 모양으로 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에요. 사각형, 원형,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올가미 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선을 그릴게요. 저는 도구창에서 펜을 사용할 거예요. 깔끔한 선을 위해 기본 펜인 밀리펜을 사용할게요. 여기를 보면 펜의 설정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크기, 투명도, 손떨림 보정까지 사용해보고 편한 설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를 그릴 때 손떨림 보정은 100으로 하고 라인을 땁니다. 지금 사용하는 펜 말고 연필, 붓, 에어브러쉬, 데코가 있어요. 저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라인을 땁니다.
붓은 취미로 다른 텍스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해요. 붓 기능이 굉장히 신기해요. 모니터인데 수채화 같은 텍스처가 나옵니다. 에어브러쉬와 데코는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해요. 채색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도구는 모두 속성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 그릴 때 꼭 사용하는 자 기능도 있습니다. 자 종류도 다양해요. 이렇게 일자로 쭉쭉 그을 수 있는 자도 있고 대칭으로 그을 수 있는 대칭자도 있습니다. 자를 사용할 때는 조작 버튼을 클릭한 뒤 자를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색을 할게요. 채색을 하기 전에 보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기능을 소개할게요. 먼저 펜을 클릭하고 여기 기본 펜 외에 다른 텍스처의 펜을 사용하고 싶을 때 보조도구 추가를 클릭합니다. 에셋에서 보조도구 찾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이 뜹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유료나 무료로 브러쉬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무료로 공유되어 있는 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팔레트로 추가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운받은 보조도구를 길게 누르면 보조도구를 삭제할 수도 있고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펜 같은 브러쉬도 있고 유화 같은 브러쉬도 있고 정말 다양해서 새로운 텍스처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입니다. 또 이렇게 3D 인물 포즈 레퍼런스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림이 단색을 빼곡히 채색하는 그림이라 기본 브러쉬인 사인펜을 사용할게요. 캐릭터볼은 에어브러쉬로 채색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채색하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은 페인트통을 사용하면 빠르게 채색할 수 있어요. 채색하는 부분에 외곽을 그어준 뒤에 페인트통을 클릭하고 색을 칠해야 하는 부분을 터치하면 색이 칠해집니다. 페인트통 사용한 곳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모두 칠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 영역 확대 축소를 체크하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페인트통을 다시 사용하면 빼곡히 잘 채워집니다. 영역이 넓은 부분은 이렇게 페인트통을 사용해서 채색할게요. 여기 있는 색을 또 다시 사용하고 싶어요. 여기 도구 툴 위에 스포이드 버튼을 터치하고 사용하고 싶은 색 위로 갖다 대면 컬러가 추출됩니다. 이렇게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컬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채색을 하다 보면 안쪽만 채색을 편하게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추가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아래 레이어에서 클리핑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바뀌는데 이 레이어에 색을 칠하면 한 부분에 색상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채색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엄청 많아져요. 폴더로 레이어를 정리하며 채색을 이어갈게요. 레이어를 폴더로 정리하면 레이어가 엉키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하다가 다른 레이어로 착각해서 곤란해진 적이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나만의 기준을 갖고 폴더를 정리하면서 진행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채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밤이기 때문에 조명 효과를 줄 거예요. 레이어 창에서 맨 위에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이 레이어의 표준을 더하기로 바꿉니다. 색은 노란색으로 바꾸고 빛을 표현해야 하는 부분에 색을 칠할게요. 색이 너무 강하니까 불투명도를 적당히 만질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저장할게요. 파일을 클릭합니다. 포토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요. 그럼 갤러리에 일러스트가 저장됩니다. 타임랩스도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타임랩스를 클릭합니다. 타임랩스 내보내기를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저장됩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로 이렇게 그림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막 입문한 그림쟁이부터 초고수 그림쟁이들까지 매우 잘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림 앱은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클립 스튜디오는 금방금방 손에 익어요. 또 클립 스튜디오 에셋을 사용하면 여러 작가님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디지털 파일을 한 곳에서 보고 다운로드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리들에게 이 앱을 추천드립니다.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